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험업계 신동.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신인상 정도는 알고 계시죠? 프로에 데뷔했을 때 그해 데뷔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사람. 연기자도 그래요. 신인 여우, 뭐 여배우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고는 바뀌어도 최초는 바뀌지 않는다. 딱 한 번만 인생에 받을 수 있는 게 신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뭐 고난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인이 되는 상이 되는 건데,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입사하자마자 신인상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 루키가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보험업계 신동 황훈주 LP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동. 너무 과찬이십니다. 프루덴셜이시죠? 네. 프루덴셜은 이제 라이프 플래너라고 이름을 네. 붙이죠. 근데 플래너. 이 보험사를 본인이 쭉 다니면서 선정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보험사에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준비했고, 네. 또 어떻게 1등 했는지를 저희가 좀 풀어볼 건데, 우선 어떤 상을 받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데가 2020년 이제 5월입니다. 지난해 2019년 12월에 베스트 루키인데, 슈퍼 루키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네. 어떤 차이입니까? 베스트 루키와 슈퍼 루키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네. 6개월 내에 이제 48건의 계약을 한 게 베스트 루키인데 네. 그 이상 72건을 달성을 해서 슈퍼 루키가 됐습니다. 네. 이야.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인 영업을 다 해가지고 말이야가 아는 분들 많아가지고 무조건 하나씩 넣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개척하고 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니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있다면서요. 우리 저 네. 너무 잘난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고생한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제가, 사진이 의미가 있다면서요? 제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 네. 차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사진이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깜깜해요. 뭐 가로등도 네. 없네 여기는. 그래서 상담하러 들어갈 때는 예. 밝은 이제 그 초저녁이었는데 이제 나올 때 그 제가 들어갈 때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수단이 없더라고요. 네.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위치라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힘들었겠네요. 야,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내가 보험 시작했나 막 이러면서 막 1시간 걸으면서 네. 그때 그냥 깜깜하고 말이야. 네. 그때 한번 사진을 찍어놨군요. 나중에 기억하리라. 내가 이거를 기억하리라. 네. 그 다음 사진은 뭡니까? 이제 그때 열심히 상담했던 분이 이제 계약을 하셨고 예, 추후에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네. 다시 또 한 3개월 뒤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근데요? 이거 보니까 무슨 차에서 헤드라이트가 딱 켜져 있는데요? 이제는 차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뚜벅이었는데. 네. 오, 그랬구나. 네. 역시 성공하니까,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고생했고 있던 사진들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황훈주님은 정말 대단한 게요. 저도 이 스토리를 듣고 놀랬던 게 정말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고 주변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이 1등을 하거든요. 근데 군대 표창장입니다. 야, 무슨 뭐 군대 표창장을 왜 보여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군대 표창장입니다. 군대에 갑자기 나오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12연대 병장 황훈주입니다. 병장이 표창장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유격훈련에서 표창장을 받습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아요. 네. 병장이 유격훈련에서 표창장 잘 안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보시는 분들은 군 생활 참 열심히 했네요. 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줄 아시겠는데 예, 예. 제가 저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병장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쯤 되면 아시다시피 유격을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네. 뭐 이제 뒤로 빠져 있어도 네, 돼요. 내무반에 남아서 뭐 일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제 분대원들한테 제가 포상을 그때는 포상을 받으면 후임한테는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오, 내 휴가증을? 네네. 후임한테. 그래서 제 분대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주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막내가 아직 저한테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유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을 휴가증 따려고? 네. 병장이? 네. 그래서 마지막에 주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대원들은 싫어했겠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해? 황 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휴가증 딱 받고 딱 줬을 때 그 막내가 정말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 수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듯이 보험업에 오기 전에 엄청 준비를 많이 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별거 다 있어요. 뭐 드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글라인더도 있고 막 전선도 있고 그러는데 본인이 가구 영업을 하시는데 이런 걸 사서 시공도 해주셨다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짓입니까? 영업사원이 갖고 다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웬만한 시공기사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뭐 시공에 관심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가구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 입장에선 그냥 상상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가 또 브랜드다 보니까 그럼 1등이죠. 네, 정해진 규격 내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공기사님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하나씩 구입을 했던 게 처음에 드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장비를 거의 다 갖추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이거 돼요 그랬을 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됩니다 네. 보다는 다른 사람 안 됩니다 할 텐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 시공기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시공기사님들은 귀찮은 거죠. 왜 규정을 자꾸 벗어나는 얘기를 해. 안 해주면 직접 본인이 네.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구업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보험 영업을 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 좀 영업이 뭔지를 경험하고 싶어 들어가셨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싱크대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이상해요. 윗부분에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연통해 보이고 요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주택을 사시거나 옛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스관이나 보여요 저게. 네, 환풍기 후드 구멍이나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제대로 된 위치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그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저 상부를 고정시켜서 가리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불안하다? 네.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언제 정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시공팀에 협의를 해서 제가 자석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저걸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비포고요. 요게 애프터입니다. 요게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야, 이런 건 처음일 거예요. 고객님께서 직접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석이니까. 네. 야,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이 직접 또 자석을 구매해 갖고 이렇게 해 드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아도 소개가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이게 싱크도 한 김에 나중에 생각 욕실도 할까? 저 정도의 관리를 해 주시는 영업인이라면 욕실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훌륭한 사례가 돼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사원이 이 사장님들 세미나에 성공 사례로 나왔다면서요? 네네. 뭐. 그 사진입니까, 이게? 한샘 KB사업부 우수대리 좀 사장단 회의에 좀 본인이죠? 네네. 이날 직접 나오진 않으셨어요? 저 때 제가 좀 중요한 현장이라서. 고객을 만나고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 대리점 사장님이 대신 갔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를 네네. 해주고 계시고 아니 이렇게 해서 또 한샘에서도 막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셨는데 저 같으면은 보험을 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만 인정받았으면 그냥 눌러 앉았을 텐데 그래도 약속대로 보험업에 진출하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그 처음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한샘이란 회사를 제가 그냥 한번 겪어봐야지 하고 갔던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고 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 원래 보험 영업 도전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한샘의 일을 하면서 좀 회의감이 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 그때 그 박사님 영상을 보고 아 저요? 네. 아 또 아 또 보험이 잘하시는 분들이 예.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모습 보고 영업의 신? 네. 저 자리에 나도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거죠.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받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거죠. 근데 예, 보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또 한번 맨땅에 헤딩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직업의 규천은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보험 영업이 진짜 보이지도 않는 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또 끝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도전해 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있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험사 중에서 프루덴셜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 본인이 네. 선택한 거죠? 네.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프루덴셜과 인연이 되신가요? 제 주변 지인이나 한샘 고객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엄청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매출적인 것도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수입적인 측면도 분석을 많이 하지만 그 국내에서 하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프루덴셜이 돈으로 자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 예. 제가 타사나 혹은 뭐 재무 컨설팅 회사 같은 것들도 면접을 다 보고 했었는데 다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인터뷰를 하면? 네네. 물론 저한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프루덴셜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그 총 5단계의 면접을 보는데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얘기보다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만 5번 동안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번 동안? 네. 그래서 고객들을 위해서 그 고객들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10년 뒤, 20년 뒤를 떠올려 보니까 아, 이 회사에 있으면은 네,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의 가치, 소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요. 정말 제 주변에 프루덴셜에 계신 분들 보면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똘똘똘 뭉쳐져 있고 그리고 회사도 굉장히 안정적인 게 지급보증률이라 그러네. 그게 대한민국에 네. 있는 보험사 중에 제일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프루덴셜이 이제 그 매각이 나왔을 때 제일 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살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와 지금 인연이 돼서 지금 또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와중이 되고요. 역시 그 굉장히 꼼꼼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까 그 저기 가론도 없는 데서 고생도 하고 그러셨는데 후회한 적 있죠? 그래도 아예 내가 그냥 한샘이 계속 있을 걸. 너무 사실, 제가 사실 진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해서 찍었던 사진이긴 한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뭐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네. 제가 우리 저희 학원에 지금 그 수강을 하셨거든요. 이 PT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하세요. 내용도 그렇고. 네. 그 1년 차라고 안 느껴지던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좀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좀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세요? 조금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으니까 고객님을 더 오랫동안 지켜드릴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 기본에 깔려있는 제 진심은 저는 1년, 2년 바라보고 온 게 아니라 이제 퇴직, 은퇴하는 시기까지 끝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험업을 하고 싶어서 영업을 또 배워서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보험사 중에서 본인이 꼼꼼하게 따져서 평생 일할 보험사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돈을 받으면 프루덴셜이 안 왔을 거예요. 그죠? 네. 진짜 내가 고객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인왕 최고의 상을 또 받으셨고, 이걸 계기로 또 신의도 많이 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네. 되겠고 네. 또 신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올해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벌려고 하면 뭐 다른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객단가, 그러니까 비싼 거를 많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제가 한샘에서도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고 근데 보험은 최대한 많은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을 만나야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이제 그 스토리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걸 찾아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올해 내년 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명함입니다. 황운주 LP님 명함입니다. 아, 특이한 게 있어요. 월계관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뭡니까?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베스트 루키를 하면 원래 우측에 있는 저 마크를 다는데 VR인데 지금 슈퍼 루키. 네, 슈퍼 루키를 해서 하나 더 네, 달려 있는 거죠. 연락처도 여기 있네요. 010-9177-0814. 아우. 보기만 해도 그냥 시원시원하고 그냥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덩치만큼이나 또 신뢰감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보고서 자, 우리 네. 고객님도 보고 계시니까 마지막 인사 말씀. 자.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생각하라고 하셔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왜 일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대답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취업을 돕는 회사에서도 일을 좀 했었는데 누군가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를 막아줘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혹은 누군가 질병, 그러니까 아픈 상태가 되면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그 치료도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든지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든든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흔히 우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산이 클수록 높을수록 또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일단 키가 큽니다. 젊어요. 우산이 싱싱하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운주 우산을 딱 얻으시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주 황운주 LP님이 다음에는 이제 전체 1등 하는 그날 또 한번 영업이시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